보통 이런 게 feel better 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better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면요. better가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ell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의 비교급이냐면, well의 비교급으로 사용된 거야. 이렇게 well이 건강한 이란 형용사로 쓰이면, 이게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는 잘 이런 뜻에 부사로서 먼저 만나보지만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나아졌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기분이라기보다는 몸이 몸에 안 좋아진 게 더 좀 몸이 좋아진 적이 있냐, 아프다가 덜 아파진 적이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이런 걸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좀 건강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얘들하고 어떤 뭐 반대된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painting, movie하고 novel하고 medicine은 둘 다 공통점은 지금 뭐 어떤 기분이 좋아지거나 진짜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medicine이 좀 더 직접적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medicine이 등장해서 taken medicine can help you deal with your emotions and relieve your worries 하고 있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이 can help you deal with 네가 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루는데,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을? 너의 감정들. 됐습니까? Okay. And relieve your worries. 그리고 또 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너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약 먹으면 뭐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deal with your emotions. 너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 relieve your worries, 뭐 항우울제 같은 약을 먹으면 걱정거리들을 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살펴보면 일단 얘는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다? to take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동명사 주어니까 to take medicine, 그렇습니까? 약 먹는 것.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 문장도 사역동사 사용된 것처럼 help, make a do 하듯이 여기도 help a do 하고 있죠. 하지만 help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사역동사가 아니고 준사역동사니까 얘는 아까 전에 얘는 빼박 이거밖에 안 되지만 얘는 to deal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to deal with. 그 다음에 deal with의 뜻은 처리하다, 다루다. 뭐 같은 말로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treat 같은 게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otions 같은 경우에 뭐 동의어가 feelings 이런 거 있죠. your feelings. 그 다음에 이제 relieve 생긴 거 됐습니까? 누구한테 걸리냐면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형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는 것이 네가 이거 하는 것과 이거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deal with your emotions 하는 것과 relieve your worries 하는 것 두 가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고 그리고 너의 걱정을 덜어놓는 것. 그 다음에 relieve의 뜻이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뭐 어휘 같은 거 몇 가지 보입니다. deal with, relieve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한 문장인데 길어서 잘라놨어요. but sometimes art might actually be the cure you are looking for.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때때로 뭐가 될 수도, 예술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치료제는 치료제인데 어떤? 네가 찾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보시나 앞에 이제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a painting, a movie, a novel의 공통점이 뭐라는 점? art라는 점이고. 됐습니까? 네, 실제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taking medicine, 약 먹는 게 deal with your emotions와 relieve your worries 하는데 can help 할 수 있지만 but 나왔으니까 여기 end가 오면 어색하겠죠. 그러나 때때로 예술 작품이 might be actually the cure. 뭐 cure는 의미적으로 뭐 이게 치료제란 뜻이니까 뭐 이외에도 뭐 cure 말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치료제란 뜻으로 동의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겼냐? 얘가 더 큐어가 선행사인데 달고 들어간다, 강 들어간다, 강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나 또는 위치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 what 같은 게 올 수는 없겠죠. art might actually be 뭐 actually 어찌시로서 실제로 될 수도 있다,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네가 찾고 있는 그러니까 medicine이 아니라 art가
might be the cure.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한 호흡입니다. As you will see, the use of a color 해놓고 the use of가 쭉 걸리네요. The use of color, the use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 use of different, the use of engaging plots. 여기 계속해서 the use of가 생략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The use of color, the use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 use of engaging plots can have an uplifting effect on your mind, body, and so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문장의 역할은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 거다 라는 걸 예고하는 예고편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과 같이, as의 뜻은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바와 같이, 보게 될 것과 같이 앞으로 예고편이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문장 삽입 같은 문제로서 처리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게 될 것과 같이. 그래서 색깔의 사용, 그 다음에 다양한, different의 뜻은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사용,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죠. 다양한 관점들의 사용, 그리고 engaging은 그 attractive의 의미입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 매력적인 뭐 플롯은 줄거리죠. 그러니까 색깔의 사용, 색깔의 사용은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페인팅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Different perspectives, 다양한 시점, 뭐 이건 노블이나 무비에 들어있는 거겠죠.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 and engaging plot. 그리고 매력적인 줄거리는 뭐 마찬가지 노블이나 무비에 들어있을 만한 것들이죠. 전부 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입니다. 색이라든지 관점,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 뭐 소설이나 수필, 글 같은 데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매력적인 줄거리, 영화 같은 데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데 뭐를? uplifting effect, 그러니까 치어링 시켜주는, 기분 좋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uplift 시켜주는 효과를 너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에 끼칠 수가 있다. 결국 feel better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문장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뭐 일단 different가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같은 말은 various 같은 게 있을 거고요. various perspectives. 그 다음에 perspective 같은 경우에는 뭐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관점, 시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형태 주의하셔야 되겠죠. engaged가 아니고 engaging이고 같은 말은 attractive, 매력적인 charming, 이런 같은 말도 있어요. charming plot, engaging plot. 이디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ing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engaging이 plot를 꾸며주는데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줄거리인 거고, 마찬가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효과니까 전부 다 ing형 형용사들이 뒤에 나오는 plot이나 effect 같은 것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have an effect on 이란 표현이 있어요. have an effect on. 뭐뭐에게 영향을 끼치다라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have an effect on을 쓰고, 거기다 뭐 uplifting effect 하면 사기를 북돋아주는,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누구누구에게 끼치나니까 전치사 뭐가 들어가니 이런 것들은 표현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아, 얘는 업리프팅 때문에 조금 곤란하겠다. 그리고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 자리에 얘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얘는 지금 명사 자리죠, 명사. 그렇죠?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입니다. 효과를 나타내다, 영향을 끼치다고요. 얘는 효과. 그러니까 얘가 동사형이고요. affect가 동사형이고, effect가 명사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affect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파악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색깔을 뭐 어떻게 써가지고 기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색깔을 써서 이러한 uplifting effect를 주게 되었다라는 거. 또는 뭐 남들과는 뭐 똑같은 거를 남들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뭐 똑같은 걸 가지고 남들과 다른 식으로 바라봄으로써 뭔가
뭔가 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거, 마음이나 몸에. 마찬가지로 또 뭐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줄거리를 가지고서 뭔가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한 호흡이네요. 그렇죠? 살펴봤네요. 여기까지 한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예술 작품들이 ever made you feel better 해본 적 있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feel better 해주려면 보통 정신과 항우울제라든지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있다? deal with 할 수 있고 deal with your emotions 할 수 있고 relieve your worries 할 수 있지만 but 그러나 art가 그러니까 actually be might actually be 그렇죠 말이 the cure 치료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looking for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 나올 거야 됐습니까 use of color different perspectives engaging thoughts 그러니까 can have uplifting uplifting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죠 됐습니까 cheering 이런 의미죠 cheering effect on your bod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아 이거 뭐 바로 줍시다. 시간 끌지 말고 한꺼번에 뭐 끝내버려야지. 오케이 okay, 그래서 건강하니 뭐였더라? 사운드였죠? 사운드 라이브 그래서 아트가 뭐 해준다? 아트가 힐스 해준다 예술이 치료제가 돼준다 첫 문장에 다음 이제 첫 문장 나올 건데 첫 문장의 특징은 뭐 무슨 시제를 썼고 사역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or C라서 앞만 길어봤자 it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has a painting, a movie, or a novel이 한 번이라도 만들어준 적 있니? ever made죠 누구를 you를 누가 하는 행동 형태주의라 했죠? feel better 그러니까 make a do 자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 약 먹는 것이 됐습니까? 약 먹는 게 실제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였더라? Taking medicine이었죠. Taking medicine이 도와줄 수 있다. Can help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You를. 그쵸? 그 다음에 감정을 처리하는 것. Deal with your emotions죠. Deal with your emotions. And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deal with과 똑같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덜어주다란 뜻의 뭐였습니까? Relieve your worries 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to take도 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가 중사역동사여서 to deal with도 되고 to relieve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중사역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처럼 취급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하고 나서 이따가 좀 어려웠던 문장 뭐 때문에 어려웠다 뭐 통째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요 요렇게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렇게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쉼표니까 문장이 덜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게 end였다 but이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비교니까 비교하고 있죠. comparison, compar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ut sometimes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but sometimes 누가? art가 그 다음에 가능성을 추측해서 동사 might가 나오죠. might 그 다음에 부사 하나 집어넣죠. actually be 실제적으로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더 cure는 cure인데 어떤 생략하고 you are looking for which you are looking for that you are looking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하냐 네가 볼 수 있을 바와 같이 라는 뜻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시작이
시작이 as you will see. 그러니까 네가 보게 될 바와 같이 as you will see. The use of 가 계속 생략됐어. painting이니까 painting에 해당되는 the use of color. 그 다음에 다양한 시점이었죠. 다양한 시점, different perspectives and 매력적인 줄거리들, engaging plots가 맞습니까? plots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일단 거기까지 해보면 the use of color, 그 다음에 뭐 different perspectives and 어떤 plots, engaging plots가 가질 수 있다, can have죠. 가질 수 있다. 무엇을 이렇게 해주는 효과, on uplifting effect죠. effect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할 때 전치사 못 쓴다. have an effect on your mind, body and soul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의 mind와 body와 soul에 can have an uplifting effect.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크게 봤을 때 세 토막들이 나올 겁니다. 그림 하나 얘기하고요, 영화 하나 얘기하고, 소설 하나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진도 나가고 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 때문에 뭘 만들어 봤냐, 뭐 이런 거 만들어 봤는데요. 어? 얘 아니네? 뭐야 너? 아, 이건 사단어인데? 너 말고. 어? 내가 방금 프린트 해준 게 이거 아니야? 이게 왜 이랬어? 바로 닫아버렸나 이거? 그래서 가볼까요? 무슨 라이프? 사운드 라이프였죠. 안 써지네 여기는. 진짜. 아, 미리 좀 만들어놓지. 선생이란 작자가. 그래서 건강한 삶이 뭐였다? 사운드 라이프. 아트가 뭐 해준다? 아트가 힐스 해준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이었으니까 has it ever made you feel better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o take taking medicine can help you deal to deal. 그 다음에 수고 뭐뭐를 다루다 deal with your 무엇들 emotions and 얘하고 똑같은 형태. 그리고 덜어주다 relieve였죠. relieve your worries. 그러니까, but sometimes art might actually be the cure. cure는 cure인데 that which 생략 you are looking for. 됐습니까? 거기 안 써놔도 되죠? 됐습니까? 자, 알만 뭐 빈칸은 나중에 하더라도 고르는 거에서 여러 개가 되는 것들을 표시해 주세요. 나중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바와 같이란 뜻으로 as you will see the use of neon color, different perspectives and engaging이 되면 attractive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ppealing도 되겠죠. 전부 다 동의어들이죠. 매력적인이란 뜻에 engaging plot, attractive plot, appealing plot can have an uplifting, inspiring, cheering 동의어들이죠. inspiring, 영감을 주는. 그렇습니까? uplifting, 사기를 북돋아 주는. cheering, 응원해 주는.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닌 명사 하라 했고요. effect on your body, mind, body and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자, 이제 그림 페인팅 중에 헨리 마티스 뭐 좋아합니까?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헨리 마티스는 뭐 이게 이 사람들이 보면 뭐 무슨 파 무슨 주의 이러잖아. 그렇지? 이 사람 무슨 주의야? 헨리 마티스는 인상파의 거장이죠. 그렇죠?
형님 마티스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에 열광했습니까? 밀레 이삭 쭈끼처럼 사진 같은 그림이라의 그림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슈퍼 리얼리즘이었죠. 어이 미술 전공 슈퍼 리얼리즘이었죠. 밀레 같은 사람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헨리 마티스는 뭘 가장 첫 번째 대표작 살롱에 출품해서 한 게 뭐 석양이었나요? 뭐 석양 무렵을 그린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느낀 거,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석양이 내 눈에 이렇게 느껴져 하면서 뭐 그냥 뭐 느낌 뭐 강렬한 빨간색의 뭐 석양의 느낌만 딱 들도록 이렇게 딱 그림 그려갖고 그게 이제 최초의 인상파의 시초라고 보죠. 맞습니까? 아닌가? 그래서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irritated라는 어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rritate가 짜증나게 하다, annoyed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가 뭐 화가 나거나 또는 짜증날 때 헨리 마티스의 Harmony in Red, 뭐 속에 뭐 빨강 속에 조화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를 보면 어떤 감정이 relieved 될 수 있다, angry나 irritated한 이런 기분이 relieved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제목 그림 제목이 빨강 속에 조화 이러고 있어요. 빨간색 의외의 색깔. 이제 빨간색 보면 뭐 화가 날 것 같은데 relieve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many people think. 자 지금 이제 첫문 이 문장의 특징은 general belief를 얘기하고 있어요. general belief, usual belief. General belief 하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 보통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General belief, usual belief 얘기한 다음에 보통 주제는 그 뒤에 General belief를 깨는 식으로 주제가 진행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흔히들 생각하는 거를 첫 문장으로 이 덩어리의 첫 문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any people think that they should look at calming colors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그러니까 흔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뭐 겉 만드는 대시니까 생략 가능할 거고요. Should look at 봐야만 한다. Calming 저 형태 다른 형태 안 되겠죠. 진정시키는 색깔. 아까 전에 뭐 engaging처럼 uplifting effect처럼 calming colors. 뭐 edge로 바꿔쓸 수 있을 거고요.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화가 나거나 짜증났을 때 좀 진정시키는 뭐 예를 들어 뭐 초록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Calming colors. 됐습니까? 자 바로 다음 문장에 뒤집냐 안 뒤집냐 하면 안 뒤집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because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 문장으로 선택했습니다.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s. 됐습니까? 그 색깔 빨간색이 흥분시키기 때문에 감정을, 됐습니까? 감정을 막 격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they may think, 생각할 수도 있어, they are looking at 뭐 이 지칭 찾기 중요하겠죠. 이해되신 것 같죠? That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angrier. 더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general belief, 일반적인 믿음. 앞으로 이 사람이 깨게 될 예정.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또 5형식 또 나왔는데요. that 뒤에 뭐, that 생략할 수 있는 것 만드는 대시고, 또 looking의 형태는 다른 형태 된다, 안 된다. 당연히 to look 되겠죠. 지금 완벽한 문장,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동명사 주어를 선택한 거죠. 아까 전에 taking medicine처럼 to look의 형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ake a 그 다음에 어떤 5형식은 맞는데 이번에 사역 동사가 아니고 make a 어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더 환하게 만들 거라고 그거를 쳐다보는 것이 빨간색을 보는 것이 더 환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부양시키기 때문에 자극하기 때문에 excite 시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 됐죠. however 됐습니까? 접속부사 however 나왔으니까 뒤집히겠죠. This picture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증명한다 이런 의미로 보여준다는 뜻인데 뭐 내용상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겠다. proves를 써도 상관없겠죠. 증명해줍니다. 정반대가 사실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반대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거 서술화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정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영어 문장으로 서술화라고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서술하면 빨간색을 쳐다보는 것이 그들을 얘 반대말 집어넣으면 같은 뜻으로 통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this picture shows that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뭐겠어요? 어디 갔어?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조정해서 갖고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calm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opposite it can be true의 뜻은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calmer. 됐습니까? C-A-L-M-E-R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 this picture의 특징은 뭐겠다? 어떤 색깔이 위주겠다? red가 위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미리. 됐습니까? 그래서 이 헨리 마티스가 그린 제목이 뭐였죠? 모속의 뭐 하모니 인 레드라는 빨강 속의 조화라는 작품의 그림은 뭐가 위주로 사용되어 있는데 더 컬러 레드가 사용되는데 보면 앵그리어 해지는 게 아니고 calmer 해진다. relieved 되어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in this picture겠죠. By looking at the color red in this picture, you can release가 나오네 이번에. Release your anger. 그러니까 release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방출하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뭐 release a new album 이러면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Let out의 의미입니다. Let out. You can let your anger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by doing 뭐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뭐 하고 있어. 그래서 by looking at the color red in this picture, 이 그림 속에 있는 빨간색을 쳐다봄으로써 you can release 내뿜을 수 있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Your anger. 뭐 이 자리에 angry 있단 거 오면 틀렸다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release의 목적어인 명사가 올 자리니까 anger가 와줘야 되겠죠. 화란 뜻이 와야 되겠죠. 화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원래 이 지금 여기 쓸 단어가 얘하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relieve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You can relieve your anger. 화를 덜어줄 수 있다. 경감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계속해서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원형. 이번에 calm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calm이 침착한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진정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여기에 to를 넣어도 되는 준사역 동사. 계속해서 어찌시 actually 아니고 actually 뭐 actually냐 이런 것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중이다. 누가 뭐하? 네가 진정하? 그다음에 help의 형태도 뭐 helped 돼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림이 도움을 받는 거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런 형태는 될 수가 없겠죠.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자, 뭐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쭉 원래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도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 전체 글에서 이게 소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general belief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두 번째 문장까지 좀 길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however 붙여서 됐습니까?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정반대가 사실이 또 있다는 사실을 proves, shows, 보여준다, 증명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빨간색 보고 있으면 오히려, 됐습니까? relieve your anger. 됐습니까? 그래서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은 이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는 부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 라고 뭐 하고 있는 부분 describe 하고 있는 거죠.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describe,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어. explain 하고 describe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직접 안 보더라도 아 이런 그림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woman in the picture is standing where? In a vivid red room and she is placing fruit in a bowl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describe 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여자가 서 있죠. 어디에? 그렇죠. vividly 뭐 어찌시 요거 vivid 안 된다는 거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방 아주 뭐 강렬하게 빨간 방 이런 뜻이 vividly 하면 눈에 띄게 됐습니까? vivid 하면 뭐 vivid yellow 하면 센노란 이런 뜻입니다. vivid yellow 여기는 vividly라는 부사형 써야 되고 어찌 어떤 방 강렬하게 빨간 방에 서 있고 아주 짙은 빨간색이 빨간색 방이란 말입니다. 여자가 서 있습니다. And she is placing 그녀가 놓고 있죠. 과일을 어떤 바구 어떤 뭐 볼 깊은 뭐 바, 뭐야 뭐 사발 같은 데다가 과일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뭐 여기 뭐 ing 와야 된다는 건 뭐 전부 다 이 woman이 하는 행동이죠. 서 있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 뭐 placed 있다고 와 있습니다. 여자가 놓여지는 게 아니고 놓고 있는 겁니다. 동사의 형태, 그다음 vividly의 형태 뭐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림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일단 방이 빨간 방이니까 방이 그림 속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넓겠죠.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휘 carry on 뭐하다? perform의 뜻입니다. 수행하다 carry on perform 수행하다 지할 일 하다 수행하다 perform she seems to be performing her work in silence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수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퍼포밍 하고 있는, 캐링 온 하고 있는 중인 듯 보인다. 그녀의 일을 in silence, 묵묵히, 조용하게 말이죠. 조용히 잘 지할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여기서 말 건 seem to do죠. seem to do, seem to do. 뭐뭐인 듯 보인다 할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할 때 seem to 동사원형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he가 carry on을 합니까? she가 carry on을 당합니까? 그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ed형 같은 거 carried on 이딴 거 못 온다는 거 능동의 관계 ing형 현재 문자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시끄럽구먼. 그 다음에 in silence는 이건 전사 플러스 명사죠. 그쵸? 전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silent가 되겠다? silently가 되겠다? silent 틀리의 의미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묵묵하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서 silence 명사 silent 조용한 이란 형용사 silently 조용하게 라는 부사 어휘적인 것들 챙겨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대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림을 describe 하겠습니다. 자, as 또 나옵니다. As you watch the woman wal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ed room, your anger melts away instead of getting worse. 뭐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 내 것도 좀 있는 문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as you watch 보다시피 뜻이죠.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as you watch the woman 그래서 뭐 요 형태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 지각 동사고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working이 다른 형태 가능한 건 뭐도 가능하다 work도 가능하다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하는 행동 알죠? as you watch the woman work dutifully 그 다음에 dutifully의 출시를 보면 일단 duty라는 녀석이 있어요. duty 의무라는 뜻이죠. 의무
그러니까 그러면 duty-full 하면 의무적인 또는 충실한 의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게 이제 뭐랑 같은 뜻으로 쓰였냐면요, 앞에 충실하게가 뭐였더라?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충실하게, 충실하게 안 나왔었나? 아, 안 나왔었구나. 근데 착각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utifully의 뜻이 어휘 알아두시고요. 충실하게. 얘는 같은 말들 좀 있다. 어휘 좀 튕겨나요. faithfully라든지. 그니까. 어쨌든 얘 형태에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 faithful은 안, dutiful은 안 된다는 거. 어찌 하고 있는 중인, 충실하게 하고 있는 중인 여자를.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at입니다. work at her task 해서 뭐 이렇게 가서. 그녀의, 이게 태스크는 워크의 뜻이죠. 또는 뭐 듀티 이런 뜻입니다. 듀티. working dutifully at her duty. 됐습니까? 해야 할 일을 얘기합니다. 이 빨간망에서 그녀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중인 여자를 여기 애들은 뭐뭐 미안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든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네요. 뭐뭐 하는 동안이나 뭐뭐처럼이 아닙니다. 뭐뭐처럼은 아니에요. 보는 동안이라든지 또는 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뭐 while 같은 걸로 바꿨어도 상관없고요. because로 바꿨어도 뭐 의미는 전달되겠습니다. 어쨌든 뭐뭐처럼은 아닙니다. 보는 동안, 뭐 보면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입니다. Your anger melts away. 너의 화가 녹아서 사라, 눈 녹듯 사라진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Melt away. Melt 녹다. 사라 away. 그럼 instead of getting worse. 뭐 하는 대신에 더 심해지는 대신에 더 악화되는 대신 화가 더 나는 대신에 더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anger가 melt away 해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객관, 너무 주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뭐, 작품의 해석은 자기 마음이니까.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아, 이 저 여자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vividly red room 안에서 placing fruit in a bowl 하고 있는 어떤 여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 이게 가르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과일을 보울에다가 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일을 보울에다가 넣는 일을 하고 있는, 그니까? 근데 이거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나 봐요. 막 열심히 하는 모습처럼 보이나 봐요. 그니까? 이렇게 뭐 전치사니까 뒤에는 이런 형태가 올 거고요. get worse. 악화되던데, 뭐 악화되는 것 전치사니까 이런 형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angry가 올 순 없겠죠. 앵거라는 명사형이 와야 됐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됐습니까? on top of that,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들 같은 뜻입니다. besides, 아시죠?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부연 설명이었죠. 추가. 게다가,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brings out 몰고 오는 거죠.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 과일이 몰고 온다. positive and cheerful. 그쵸? positive and cheerful uplifting emotions.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negative는 안 되겠죠.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니까. 긍정적이고, 또, 쾌활한 어떤 감정을 bring out. 뭐 한다? 일으킨다. 됐습니까?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뭐 몰고 오다 이런 거 일으킨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센 노란 과일이 있으니까 막 노란색 보니까 포인트로 노란색 탁 있으니까 아, 기분 좋아진다. 그러니까 과일 색깔은 노란 과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 causes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그래서 창밖에 어떤 공간이 펼쳐져 있다? 초록색, 파란색 공간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어디에? outside the window. 창밖에 펼쳐진, 창밖에 있는 green and blue space가 뭐 앞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거 붙여놔야 되겠죠. brings out 시킨다 말이죠. causes 시킨다, 일으킨다. healing and 치유, 얘가 이걸 하는 거죠. feeling이, 감정이 치유 당합니까? 치유 시킵니까?
제가 시계 만들어 줍니까? 얘가 쉽니까? 전부 다 요 형태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치유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감정을 일으킨다, 유발시킨다, causes 시킨다. At the same time,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가 it 안만기를 봤자 it causes the space causes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맞습니까? 그래서 메인은 레드인데 과일은 옐로우고 창밖에는 그린 앤 블루 스페이스가 펼쳐져 있다. 그림을 계속해서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색깔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s appear a bit lighter. 그렇습니까? 자, make 뒤에 있는 목적어가 꽤 길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make a 동사원형, 사역동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저 어떤 뭐 미술 같은 거 배워보면 뭐 난색 계열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쵸? 따뜻한 계열 아니면 뭐 한색 계열, 한색이라고요? 난 뭐 하여튼 뭐 여기에 이제 시원한 색깔이란 뜻이죠. 쿨이 뭐 멋진이란 뜻도 있지만 warm colors의 반대말로 쓰인 거죠 지금. red라든지 이런 거는 red나 yellow는 warm colors에 속합니까? 그렇겠죠. 뭐 미술하니까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cool colors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린과 블루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칭 찾기에서 these cool colors가 가리키는 건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린 앤 블루.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린과 블루의 존재가 있음이, 그렇습니까? existence는 존재함, 있음 이란 뜻입니다. 동사형은 존재하다는 exist죠. 그러니까 존재하다 exist, 존재 existence. 됐습니까? 어휘적으로 동사형도 챙겨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러한 뭐 그린과 블루 컬러의 있음이 actually makes 실제적으로 뭐 누가 뭐 하도록 만든다는데 누가 뭐 하도록 appear a bit lighter. appear 동사죠. 다른 형태 빼박 안 되겠죠. make가 또 사역 동사로 쓰였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appear a bit lighter 뭐 하도록 만들어 준다. 약간 더 밝게 보이도록 만들어 준다. 됐습니까? appear 어떤입니다. 지금 appear a bit lighter. look 해도 되겠죠. look a bit lighter, seem a bit lighter, a bit, appear a bit lighter, seem 어떤, look 어떤, appear 어떤, 어때 보이다. 됐습니까?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무엇을 약간 더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s죠. 그래서 뭐의 뭐가 빨간색의 무거움을 약간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 덕분에 조금 더 헤비해 보이지 않고 라이터해 보인다. 그린 앤 블루 때문에. 그러니까 창밖에 있는 그린 앤 블루 스페이스 덕분에.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the heaviness of red colors appear. A bit의 뜻은 약간이란 뜻이고요. 뭐 S로 시작하는 말 뭐 중3 때 많이 만나봤죠. 중3 말에 slightly죠. Slightly lighter. 살짝 a little bit 도 되고 뭐 a little도 되고 a bit도 되고 slightly도 되고 약간 더 가벼워 보이게 appear하게 makes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뭐 새빨간 게 있으면 좀 뭐 그림이 좀 무겁고 뭐 좀 그래 보일 텐데 얘들 덕분에 appear a bit lighter 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뭐 얼도로 시작됐죠. 됐습니까?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 비록 빨간색이 압도적이지만, 지배적이지만, dominant 하지만, red works together. 그렇죠? red가 협력한단 말이죠. 빨간색이 협동한다.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뭐와 함께? different, 반대되는 색깔들. 보색들이죠, 보색들. 다양한 보색들과 협동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form a harmony. 뭐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니까? 그래서, 그니까, 더 컬러 레드가 더미넌트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방 자체가 빨간색이니까. 그림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빨간색으로 막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
그래서 여기에 이시 지칭하는 건 더 컬러 레드를 잡아왔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컬러 레드가 막 튀는 게 아니고 works together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인 거죠. blends well이 말이죠. blends well 섞이다 blend blends well 한다 blends well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다양한 반대되는 보색들과 뭐 하기 위해서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to make 이 뜻이죠. form 형성하다 만들다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이니까 이 경우에는 in order를 쓸 수 있는 to 부정사죠. in order to form so as to form a harmony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제목이 Harmony in Red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티스가 이런 제목을 붙인 게 다 의도 내가 이런 색깔을 뭐 Dominant한 Red를 칠한 다음에 여기에 옐로 조금 놓고 창밖에 그린 뭐 블루 좀 놓는 게 이게 하모니를 노린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이 형태 됐습니까? 컨트라스트가 반대되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되는 색깔들이죠. 계속해서 ing들이 많이 꾸며져서 relax, healing, and relaxing 뭐 feelings였나요? 뭐 그런 것들 ing가 되게 많이 그러면 contrasted 이딴 거 안 됩니다. 대조되는, 반대되는 그래서 뭐 여기에 contrasting colors는 뭐 red에 반대되는 색깔이 뭐 red, green, 아니 뭐야 뭐 green, blue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외에 뭐 다른 색깔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works together는 뭐 cooperate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협동하다라는 뜻이니까 cooperate it cooperates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where to form a harmony 하기 위하여 할머니를 형성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왜 꼬라진지는 가만 봤더니 얘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동명사 주어가 사용되고 있고 동명사 주어니까 계속해서 to see로 바꿔서도 상관없는 거. to see this balance 뭐 to see this harmony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to see this harmony to see this balance 같은 말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균형 조화.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뭐, 사실은 중학생들이죠. 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문장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keep A from doing이죠. keep A from doing. 뭐, 비교해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from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살짝 뭐, 간단하게 필기를 해보면. keep A from doing은 A가 doing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라는 뜻이고요. keep A doing은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정반대되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얘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물어본다면 keeps가 대답해 주겠죠. 병렬구조 AND를 기준으로 seeing this balance keeps and seeing this balance helps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래서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겠습니다. help의 형태 helps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빨간색을 위주로 한 그 외 색들과의 조화를 보는 것이 keeps it from becoming overwhelmed 뭐 당하는 것 압도당하는 것이죠. 압도당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압도되지 않도록 해주고 뭐에 의해서? 너의 감정에 의해서. 이거 어떨 때 보라 그랬어요?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됐을 때 이거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네거티브한 감정이겠다? 포지티브한 감정이겠다? 네거티브한 감정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에 의해서 모당하는 것, 압도당하는 것을 뭐 해주고? 막아주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이 또 네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Overcome your anger 됐습니까? Overcome your irritation 됐습니까? 너의 짜증과 화를 Overcome 뭐 하다? 극복하다죠. 극복하다 그러니까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Get over 같은 말 이런 것도 있습니다. Overcome, get o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중요한 것들 keep A from doing 이다 라는 얘기 했고요. 뭐 동사의 형태는 얘는 빼박이 아니고 이거 두 개가 되고 얘는 뭐 전치사니까 빼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be overwhelmed라는, 이거 be로 해도 되잖아요. being overwhelmed라는 수동태의 동명사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네가 압도를 하는 거야, 압도 당하는 거야. 압도 당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형태, 여기에 PP형 와야 된다는 거, 압도 당하는 거. 뭐 여기 by가 있으니까, 그게 여기 ing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 바로 느낄 수 있겠지만, 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의 형태, helps가 되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형태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overcome 같은 경우에 얘가 준사역 동사니까, overcome도 되고, to overcome도 되겠죠. 두 가지 형태.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뭐뭐와 같이 라는 애드가 나왔습니다. 뭐뭐와 같이. 그 다음에 여기에 시험 문제, suggest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suggest는 보통 이제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은 뭐하다, 제안하다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하다, 암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암시하다. 넌지시 알려주다. 제안하다가 아니고 암시하다라는 뜻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제안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림의 제목이 넌지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암시해줄 수도 있겠죠. As a painting's title, painting's title이 뭐였더라? Harmony in Red. 됐습니까? 그래서 As the painting's title, Harmony in Red suggests. 빨간 속에서 조화라는 그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뭐뭐처럼 This must be the power. 이것은 뭐임에, 이건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must be the power. 뭐임에 틀림없다? 힘임에 틀림없다? 누구의? Of the harmony in red. 빨간 속에 조화의 조화가 빨간 속에서 빨강색 속에서 이루어진 조화의 능력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거 서술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모당하지 않고 뭐하게 도움을 준다. Overcome my anger 해주고 그 다음에 Not becoming overwhelmed 겠죠? 맞습니까? 모당하지 않는 것, 압도당하지 않는 것이죠. Not becoming. 여기에 뭐 keep away from doing이 못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얘가 가리키는 거를 서술하라고 했을 때 Not becoming overwhelmed by my emotions and overcoming my anger.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나의 화를 극복하는 것과, 나의 감정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나의 화를 극복하는 것은 뭐가 가진 능력이다? 빨간 속에서 조화, 빨간색 속에서 이루어진 조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임에 틀림없다. 힘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트 중에서 뭐 페인팅이죠. 앞에서 제일 앞에 중에 제 저 앞에 있었던 문장 The Use of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그쵸? The Use of Color 이런 거 얘기했었죠. The Use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 Use of Engaging Plot 중에서 지금 뭐를 가지고 얘기했다? The Use of Color를 갖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됐습니까? 아트도 뭐 할 수 있다? 아트도 힐스 할 수 있다. 됐습니까? 필링을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림 페인팅이니까 컬러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그쵸? 이 그림 알아요? 교과서에서는 봤겠지 뭐. 그전에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다. 뭐 이 마시면 마티즈 붙여야 되는데 왜 안 붙여?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뭐 말대로 뭐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뭐 군데군데 뭐 그린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비비들리 레드룸이고 그다음에 뭐 플레이싱 프로디너 볼 하고 있고요. 사일런틀리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Caring on 하고 있죠. Caring on her tasks in silence. 그러니까 dutifully 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나요?
예, 창 밖에는 뭐 여기 블루와 뭐 그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좋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그림이었답니다. 그렇습니까? 자, 꽤 긴 호흡이긴 했지만 전체 한 묶음이라서 쭉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when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문장은 그렇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annoyed.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Henry Marcus, Harmony Well. 아, irritated라는 단어 새롭게 만났으니까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annoyed하고 같은 놈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였더라? 아, 일반적인 믿음 두 가지였죠? 그쵸? 이렇게 생각해. 그쵸? 두 번째 문장도 일반적인 문장인데 시작은 because였던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문장.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Many people이 뭐 한다? fact니까 현재 시제 선택에서 think겠죠. 됐습니까? 뭐, that 있는 거 같이 생겼고요. 생략할 수 있는 거. Think of that.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들이 봐야만 한다겠죠? 그들이 봐야만 한다, 그렇죠? 그들은 봐야만 한다. They should look at. 됐습니까? 그다음 차분한 색깔, calming colors였죠. 됐습니까? 이렇게 calming colors.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화가 나거나 짜증났을 때 아까 제목에 나왔던 것 똑같은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 이렇게 think that 쪽으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은 because죠. because, 그쵸? 그럼 because가 때문에인데 누가 뭐하기 때문입니까? 그 색깔 빨간색이 무엇을 뭐하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시키기 때문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because the color red가 뭐하기 때문에 excite 하기 때문에 무엇을 the emotions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말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 누구를 뭐하게 만들 수 있다. 자, make a 어떤이었죠. 이 문장의 특징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 아 그들이 보는 건가요? 그들이 보면 they may, 아 그들이 화날 수도 있겠다 이거 했네요. They may think,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이 다음에 이제 완벽한 문장에 쳐다보는 것. Looking at it이었나요? Looking at it. Looking at the color red가 팩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시제 선택은 현재고 Looking at it이 동명사 주어니까 뭐 취급할 거고 단수 취급하니까 make, 뭐, will, 아 현재 시제 미래 시제 will make them angrier. 그러니까 뭐 make a 어떤지 미래 시제 썼네요. 그러니까 excite the emotions. People, many people may think.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략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집을 차례죠. 됐습니까? However, this picture가 뭐한다? 증명한다? 보여준다? 뭐가 뭐라는 것을, 정반대가 뭐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howev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많습니다. yet이라든지 while, why it이나 why 같은 것도 됩니다. 시작이 however, 누가다? 누가다? This picture가 뭐 해준다? Shows 해준다.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였죠. The opposite can be true는 The opposite can be true의 뜻은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angrier의 반대말 calmer. 그러니까 However, this picture shows that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calmer. 그러니까 the opposite can be tru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부터 헤매기 시작하네요. 이제 그림 묘사할 차례인가 벌써? 아, 여기에 이제 뭐냐면요, 그 끝에 와도 될 것 같은 문장이 여기 하나 있었어. 끝에 와도 될 것 같은 문장이 하나 여기 있었어. 오케이, 됐습니까? 이 작품의 빨간색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들은 과를 발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끝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넣었어요. 그 다음에 묘사합니다. 됐습니까?
자,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를 사용한다? By looking at the red here인가요? Color red here 이렇게 될 것 같네요. The color red here.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다음 여러분들이 내뿜을 수 있다. You can release 무엇을 명사 와야 된다 했으니까 your 한 거겠죠. So you can release. 내용적으로는 relieve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말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묘사하고 제일 큰 부분부터 묘사합니다. 됐습니까? 뭐 빨간 방 어찌 어떤 어찌 빨간 방 이런 문을 나오죠. 강렬하게 빨간 방 안에서 뭐 이런 문장 얘기해 주세요. 에?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번 중원 부원 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walk 이러면 this picture가 어찌 뭐한다? 도움을 준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이다 이거겠네요. 그러니까 is actually helping 누구? you helping 했으니까 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to-do가 와도 되는데 여기는 동사 원형 선택했죠. 진정하다 calm down to calm down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묘사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 가 있겠죠. 됐습니까? The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이 in this picture가 하는 중이고 하는 중이다. 서 있는 중이고 그리고 놓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 서 있는 중이다? In a 어찌 어떤 방? In a vividly red room에서 and 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가 오죠. and is placed 였어. is placing 이었어. 놓이는 게 아니고 놓고 있으니까 is placing what, fruit, where, in a bow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라보는 것이 뭐 열심히 뭐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같습니까? 계속해서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뭐뭐 in 듯 보인다 나오네요. 뭐뭐 in 듯 보인다. 구조는 뭐다? seem to do죠. 그쵸?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하다, perform하고 같은 말 carry on이죠. carry on을 합니다. carry on을 당한다 하니까 ing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묵묵히 라는 말이 끝에 전사 플러스 명사로 처리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she seems to be carrying on이죠. she seems to be carrying on What? For walk. 어떻게? In silence. Silently. 그러니까 seem to do고요. ing형 와야 된다 했고요. performing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silence. Silently.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한우라면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뭐로 표현 충분히 가능하다? as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다음에 as you see 뭐 as you see 뭐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라는 거니까 그쵸?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두 가지죠. 그 중에서 뭐를 선택했었죠. 그 다음에 충실하게가 뭐였더라? 충실하게 dutifully 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work도 되는데 work 말고 task 썼죠. task 됐습니까? 전치사 at 붙어 있었고요. at her task. 그 다음에 분노가 심해지는 대신에 라고 뒤에 가 있었어요. 심해지는 것 대신에 노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you see what she 했네요. the woman이죠. the woman은 woman인데 뭐하고 있는 working 썼죠. working at working dutifully at dutifully 껴놓고 her task 됐습니까? 그럼 쉼표 오고 아 in this picture in this red room 그래서 your 무엇이 your anger가 뭐한다? melt away 하죠. 됐습니까? 심해지는 것 대신에 instead of getting worse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대신 화가 더하는 대신에 melt away 누가 부른다 뭐 watch 때문에 얘도 되고 그 다음에 동서원은 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남은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주 메인되는 방과 여자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남은 뭐 과일 색깔이 어떻고 창밖에 어떻고 뭐 이런 디스크라이브 하는 부분 나올 차례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뭐 이런 말 하나 넣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아직 안 나온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게다가 어떤 뭐 얘 뒤로 가야겠죠. 탁자의 노인이 왜 뭐 옐로프로 뒤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이 뭐였더라? 포지티브였죠. 그 다음에 유쾌하니 치어풀이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끌어낸다 라는 표현 두 단어로 뭐로 했습니까? bring out을 선택했고 bring out은 cause하고 같은 의미죠 지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addition 됩니다. in addition the yellow fruit은 fruit인데 on the table이 brings out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어? 오케이. 그러니까 남은 부분 얘기하니까 in addition 붙일만 하죠 여기에. 맞습니까? brings out causes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창밖에 있는 거 얘기할 차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예, 레드하고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와 함께 뭐 in addition 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in addition 대신에 뭘 썼나? 뭐 at the same time 썼네요. 동시에인데 원래 해도 뭐 at the same time이 하는 역할이 in addition 또 쓰기 힘드니까 동시에 썼어요. 동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reen and blue는 blue인데 어디에 있는 outside the window 하면 되겠죠. 자, 그냥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가 공간이 감정을 치유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Outside the window가 뭐 해준다? Causes, 일으킨다. Brings out 한다. 여기 ing 두 개 들어있었죠? 그쵸? 그쵸. 그 일으킨다.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Emotions하고 같은 말. Emotions 또 쓰기 힘드니까 이번에 feeling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green and blue가 어떤 컬러다? cool color라는 거. 그니까, 그걸 가지고 문장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죠. 그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원한 색깔, blue and green이 존재하면, 이 존재가 뭐였죠? 존재. 명상. existence였죠, existence. 오케이. 어, 빨간색의 무거움이, 그니까 뭐, 여기에 A가 뭐뭐하게 보이게 만들다 라는 구조를 썼어요. A가 뭐뭐하게 보이게 만들다 라는 거 전체적으로 구조가 뭐였다? make A 동사 원형인데 appear 썼죠. 그쵸? 졸립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e existence 였죠.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이렇게 나오죠. actually make 해주죠. make some 아, 참, 이거, 어, existence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존재가 만들어준다니까. these cool colors가 주어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존재가 만들어준다. the heaviness 였죠. the heaviness of red color 였죠. 좀 길었어요, 목적어가. the heaviness of red, the red를. 그 다음에, 보이게 해준다. red colors를 보이게 해준다. appear. 동사 원형 빼박, 이거밖에 안 되는데, 쓰다는 형태 안 돼요. make a do. appear a bit. lighter. 됐습니까? 오케이. lighter는 light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겠죠.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make a 동사원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보이게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막 빨간색 뭐 따뜻한 계열만 쫙 있으면 막 체할 것처럼 보는데 보색을 사용 적절하게 사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막 좀 글을 막 억지로 막 늘여놔갖고 다음 내용이 뭐지? 뭐 이제 조화 이런 얘기 슬슬 할 것 같은데? 조화 이런 얘기 슬슬 할 때가 아닌데? 오케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빨간색이 줄을 이루기는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시작이 A로 시작하는 그거였죠. 됐습니까? 이루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줄을 이루기는 하지만 할 때 압도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압도적인, 지배적인 이 뭐였더라? dominant 됐습니까? dominant 왜 그것은
다양한 게 좋아해. 그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였더라? 그것이 가르치는 건 빨강이라 했어요. 빨강은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함께 작용해 조화를 이룬다. 자, 우리말스럽게 해석되어 있는데,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빨간색은 뭐 한다? 협동한다 였습니다. 협동한다. 됐습니까? 협동한다. 누구랑 함께?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함께. 됐습니까? 오케이. 대조적인이 뭐였더라? C로 시작하는 ING형이었다, ED형이었다, ING형이었죠. 콘트라스팅.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은 Different랑 같은 말인 various를 선택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 지배적이긴 하지만 it 했네요. 이 red 대신에 it works together, 함께 일한다. 됐습니까? 누구랑 같이? With 여러 개니까 these죠, 그럼.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그 다음에 where to form a harmony였죠. To form a balance. 그러니까 to form a harmony 하기 위해서 협동한다. Works together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고 뭐 어떤 구조다, 뭐 조심해야 될게 뭐다, 어떤 어휘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그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글을 늘려놔가지고. 뭐 하여튼 뭐 조화를 이룬다 했으니까 뭐 조화 덕분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슬슬 이제 이러한 균형을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균형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걸자감어 이게 이제 사로잡다가 뭐였어요? 사로잡다, 압도하다, 사로잡다, overwhelm이죠. overwhelm을 합니까? overwhelm을 당합니까? overwhelm을 당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면 누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아주다라는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 있죠. 그쵸? A가 뭐뭐 못하게 막아주다라는 구조는 keep A from doing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복하다는 뭐였습니까? 극복하다 overcome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막아준다 그리고 도와준다죠. 이거 전체적으로 막아준다 그리고 도와준다. 그쵸? and 다음에 help가 어떤 형태니까 주의해야 되라고, 주의해야 된다. help의 형태 주의해라고 했던 그 문장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균형, disbalance고요. looking at disbalance겠죠. looking at disbalance가. 맞습니까? 첫 번째 동사의 형태, keeps. 왜냐하면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니까. seeing this harmony keeps whom? keeps you죠. 당한 되어지는 거, 압도 당하는 거니까 꼭 여기 from 꼭 쓰라고 했고, from becoming overwhelmed죠. from becoming overwhelmed 당하는 거, 뭐에 의해서? 너의 감정이었죠? your anger, by your emotions, by your anger. and 나오고요. 주어가 뭐기 때문에 seeing this balance 또 나왔죠? 생략했죠? 그래서 it helps죠. it helps you. 됐습니까? 네가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극복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두 가지 형태가 된다 했죠? overcome to overcome your anger. 됐습니까? help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마무리로 갈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뭐 하는 바와 같이 또 나왔어요. 뭐뭐 하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시작에 짧은 뭐가 하나 있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그 다음에 암시하다라는 단어 조심하라 그랬죠. 해석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뭔가 압도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overcome your anger 하는 거, 이거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 했죠. 이러한 효과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붉은색의 조화가 가지는 힘인 것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조동사 들어있겠죠. 뭐 힘임에 틀림없어. This must be the power, 이렇게 돼 있죠. This must be the power of 뭐 harmony in red였나요? 뭐 그렇게 있죠. 그래서 뭐뭐와 같이니까 as the painting's title이 뭐 하는 바와 같이 suggest 하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까?
This must be the power. 그래서 this must be the power of the harmony in red. The balance in red.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점검 좀 하고 올게요. 그 학교 시험, 아니 학교 진도는 어디? 3과 본문은 다 끝났어? 퍼더 리딩 들어갔어? 아직 하고 있어? 3과 본문? 알겠습니다. 자, 모의고사가 5월 며칠이라 그랬노? 응? 아이 바보 저거 며칠이라 그랬노? 18일? 날짜도 좋네. 오케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또 다 같이 모의고사 하겠죠. 근데 모의고사 일단 뭐 저 부분은 수업 안 할 거야. 도표 그래프 문제 있지. 그래프랑 뭐야 뭐 포스터 같은 거 보고 내용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맨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 빼고 어쨌든 뭐 모의고사 분석 수업도 할 거니까 좀 잘 치시고요. 어? 최선을 다했어. 하긴 뭐 못 치고 싶어서 못 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단어 좀 공부 좀 해 제발. 그러니까 고등부는 일단 단어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 아까 전에 아트였죠? 아, 페인팅이었죠? 시작할 때 뭐 페인팅, 무비, 노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무비가 나옵니다. 무비. 그러니까 뭐 월터의 상상은 뭐 사실 뭐가 된다 뭐 이런 영화 있었는데요. 뭐 꽤 재밌는 영화예요. 이해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When you lack confidence,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월터의 뭐 비밀 생활이었나? 자, 일단 lack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특이한 동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ave something little의 뜻을 갖고 있어요. 풀면 have something little, 뭐뭐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마치 내 안에 not 있다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n you lack confidence, when you don't have enough confidence, 그러니까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할 때 secret life of authority. 그러니까 뭐 lack 이거. 그 다음에 이제 lack이 동사니까 여기에 이제 confident 같은 형용사형이 모르고 명사형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분사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Walter Mitty has developed the picture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used on the front cover of a Life magazine for the past 16 years. 뭐 이거 for the past 16 years가 지난 16년간 아니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요런 시제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당연히 뭐로 만들고 있다? 완료경험 계속 중에 계속적인 요법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디벨롭의 뜻이 원래 많이 만나는 뜻은 뭐 발달시키다 또는 발전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 특이하게 이 월터 미티의 직업 때문에 뭐하다? 현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직업이라 했죠. 뭐 디카 때문에 디카 때문에 디벨롭 할 일이 없어졌어요. 월터 미티가 뭐 해왔다? 발달해왔다가 아니고요. 발전시켜왔다가 아니고 현상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picture, 사진들을. 사진들은 사진들인데 사진들이 사용되었겠죠.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현재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 그러니까 얘 형태는 빼박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으니까 which, 뭐, have been이 맞는데, 뭐, which are 해도 상관없겠죠. 그니까,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된 거고요. 사용된 사진들. On the front cover of Life magazine. 뭐, 여기 대문자 돼 있는 거 보니까 고유명사인 거죠. Life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Life 잡지에 표지 커버에 사용된 picture를 뭐 해왔다? has developed 해왔다. 뭐, 이런 Life나 아니면 뭐, 뭐죠? 뭐 히스토리 채널이다 아니면 뭐 유명한 잡지들이 있어요. 뭐 뉴욕 타임즈 이런 거에 표지는 항상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걔들만 모아놓고
뭐 10년간 우리 잡지 표지 사진도 이렇게 모아놓고 전시회도 할 정도니까 표지 사진은 늘 신경 쓰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라이프지에서 표지 사진을 이렇게 관리해왔던 얘기는 For the past 16 years 지난 16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뭐 has 플러스 pp라는 형태가 사용됐고 뭐 used는 equal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용된 사진이니까 그 다음에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린다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her than that he leads a boring life filled with daydreams. 그러니까 뭐 other than that에 하는 역할은 뭐 앞에 일 이외에는 이 말이죠. 직장에서 이런 뭐 현상하고 이런 일 이외에는 나머지는 이런 얘기인 거야. 이외에 나머지는 he leads a boring life. 아까 used 생각나죠? field 보니까 life는 life인데 뭐 되어 있는 life filled with daydreams. 그러니까 홍맹랑한 꿈으로 가득채워진 지루한 삶을 여기에 lead의 원래 뜻은 뭐 이끌어 가다 이런 뜻인데 내용상 뭐의 뜻이냐? lives의 뜻입니다. he lives a boring life. 지루한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는 그건 지루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lead는 원래 이끌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뒤에 life가 나왔으니까 뭐 지루한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는 뭐 boring의 형태라든지 필드의 형태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 그러니까 앞에서 뭐 contrasting colors, uplifting emotions처럼 ing가 왔고요. 얘는 채워져 있는 삶이니까 idiom. 이런 것들 뭐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however, his world is about to change. Life will soon become an online-only publication. 자. however가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 돌듯이 뭐 해서 현상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삶을 살고 그냥 뭐 허무맹랑한 꿈을 꾸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however 떴고요. 그 다음에 be about to도 보입니다. be about to도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be about to죠. 뭐 his world는 his life라고 볼 수도 있겠죠. his life is about to change. 그의 세상이, 그의 삶이 막 바뀌려는 참이다. 그렇습니까?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얘기고 그 이유가 뒤에 점땡땡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ife가 저렇게 생긴 건 고유명사가 그대로고요. 삶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life 잡지가 will soon become 뭐 할 것이다? 곧 될 것이다. online only publication.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 온라인 only publication이 되면 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프론트 커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프론트 커버가 필요 없으니까 월터가 자기 할 일을 잃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직장이 사라지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be about to 두고요. change가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는데 지금은 자동사로서 바뀌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요런 표현 뭐만 하는 이란 뜻입니다. online only 뭐 이거 man only shoes 뭐 남성 전용 뭐 전용 이런 뜻이겠죠. 뭐 women only 이런 식으로 women only shoes 여성용 신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요런 것들도 뭐 많이 쓰이니까 뭐 publication 앞에 단어 할 때 썼습니다. 출판사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미래 시제예요. 됐습니까? 뭔가 아직은 표지 사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그 표지 사진 마지막 이제 온라인 온리가 되기 직전에 이제 실제 책으로 인쇄를 할 건데 그럼 그게 마지막 커버 프론트 커버가 되겠죠. 그럼 좀 특별하게 해야 되겠죠. 기념하는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아주 중요하게 장식하고 싶은데 이제 unfortunately 떴습니다. 불행하게도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is missing. 그렇죠. 하필이면 엄청 중요한 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최종으로 나갈 커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자, 뭐 missing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뭐 miss 요 형태 ing 형태고요. 사라진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없어진이라는 뜻이니까 잃어버린 걸 당한 거죠. lost하고 같은 말이죠.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is lost. 분실됐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 decided to hit the road to find the picture. 그러니까 뭐 to 부정사가 두 번 나왔죠. 한 번은 decide의 목적어니까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되는 거. 뭐뭐 하기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in order to가 가능합니다. in order to find the picture. 그림을 찾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hit the road라는 고등학생스러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hit the road를 뭐 길을 때린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start의 뜻이죠. 그러니까 어딘가로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water decide to hit the road to find the picture. 그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때 뭐야 뭐 boring life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일이 생긴 거죠. final cover를 위한 picture를 찾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believes the photographers will still has it and follows 나왔죠? 그렇죠. 여기에 동사 1번 여기에 동사 아 잠깐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believes 뒤에 있는 대절은 여기에 has it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he believes and he follows. 월터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남자가 두 명 등장해요. 이럴 때 이제 지칭 찾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월터도 있고 포토그래퍼도 나와. 둘 다 남자죠. 그래서 얘는 월터 대신 왔다는 거 해야 되겠죠? 월터는 믿는데 믿고 그리고 여기에 월터가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히스는 포토그래퍼죠. 그러니까 포토그래프의 자취를 따라간다 월터가. 그래서 월터가 the photographer still has the final picture. 저 지칭 측기에서 it은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을 잡아왔죠. 최종 마지막 커버를 위한 픽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월터가 포토그래프의 트레일을 자취를 따라갑니다. believes 뒤에는 당연히 대시 생략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어차피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늘 좀 완성 좀 시켜서 오세요.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민아 우리 이거 어디까지 했었지? 많이 문제도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